최근 CNB가 서구의 한 신협에서 다수의 조합원 자격 박탈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남구의 또 다른 신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 조합원들은 중앙회의 자격 요건에 부합했음에도 자격 상실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호정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 조합은 최근 1,065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자격 상실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상실된 조합원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어 자격이 박탈된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거주에도 공동유대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의 경우 특정 종교 교우들을 공동유대로 묶어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벗어났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시킨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자격 상실된 조합원들은 문제가 됐다면 애초에 상실시켰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보자 중 한 명은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조합원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잘려야죠. 그런데 제가 하대 없이 계속 이사 감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21년이 넘는 이제 와서 그 부분을 공동료를 건너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온 사람은 자격이 있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자격이 없고 저한테는 아예 교회가 안 나왔다고 얘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별것을 다 이것까지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사진까지 다. 이렇게 했는지 내가 그걸 말해야 됐냐. 이렇게 억지를 써버려요. 원치 않으면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면 10년 그거 살려야 돼. 이에 대해 해당 신협 관계자는 최근 공동유대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타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치를 취했을 뿐 정관상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동유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이제 우리 조합도 2007년도에 한번 그때 당시 했었고요. 그때도 한 1,456명, 2013년도에 1,861명. 그리고 2016년도에 2,300명, 그 교회에서 그 명단이 확정되는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이 있죠. 정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협 종황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조합원은 가입됐을 때 자격 박탈 요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유대 범위 내에 속해 있잖아요. 단지 이제 거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해당 구역 공동유대 외에 있다면은 감리교회의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계속 하셨냐 이게 이제 요건이 되겠지요. 즉 해당 신협은 지역조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 거래 실적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자격 상실된 조합원 일부는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